아이들에게 음악에 있어서 포르테와 피아노의 개념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큰 소리 그리고 작은 소리에 대해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우리는 음악에서 나오는 소리의 세기, 소리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아이들이 먼저 몸으로 좀 표현해 볼수 있게 경험을 해볼 건데요. 먼저 몸으로 표현할 때는 포르테, 뭐 피아노 이런 음악적인 개념을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. 음악 소리가 엄청 크네? 또 작은 소리가 나. 우리 큰 소리가 날 때는 몸을 크게 움직이고 작은 소리가 날 때는 몸을 작게 움직이면서 한번 표현해 볼까?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시각적으로 소리의 세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놀이를 먼저 해보시면 좋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 또는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뭐 음악적인 개념이든 뭔가 이렇게 배울 때 신체를 쓰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움직이는 것이 곧 본능인 시기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뭐 듣고 뭐 만지고 뭐 냄새를 맡거나 뭔가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런 그 접근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뭔가 몸을 쓰면서 신체를 이용해서 표현해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. 자, 저는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와 포르테의 음악 개념을 배우기 전에 신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킨더뮤직에서 특별히 만든 피아노 앤 포르테 댄스라는 음악에 맞추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좀 지금 앉아 있는 관계로 일단 저는 상체만 좀 쓰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활동을 적용하실 때는 온몸을 쓰면서 온 교실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다 표현해 볼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. 뭔가 부드럽고 작게 움직이는데, 그러면 이때 살금살금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. 또 손가락을 꼬물꼬물꼬물꼬물 이렇게 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. 와, 엄청 큰 소리야. 보폭도 굉장히 크게 하면서 쿵쿵하면 좋겠죠? 또 이렇게 살랑살랑.